인간은 불을 발생시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그것은 초능력의 하나인 발화 능력, 파이로키네시스이다. 주변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끊이지 않는 소년 소녀들.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 불꽃 소녀 첼리, 원제 파이어 스타터, 면은 그 제목대로 불을 일으키는 초능력인 파이로, 키네시스, 파이로 키네시스를 가진 소녀가 주인공의 스토리이다. 정말 이 능력을 가진 초능력은 있는 것일까? 1878년에 매사추세츠 주 브릿지 워터의 농장에 더부사리로 일하던 하인의 딸은 키도나라는 12세 여자의 경우도 있다. 농장의 건초담이 등 타기 쉬운 물건 가까이를 이 여자가 지나가면 발화하는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하여 소동이 되는 일도 자주 있었다. 또한 그녀가 다가오면 농기구 등이 움직인다는 현상도 있었다고 한다. 몇 번째인가의 발화 소동 후 소녀는 불을 질렀다는 혐의로 체포됐지만 소녀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는 증거는 끝까지 발견되지 않고 무죄가 되었다. 또한 1886년에는 캘리포니아 인터록에 사는 소년 윌리 블루의 경우도 있다. 윌리는 슬쩍한 물건을 발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여 학교의 등교를 금지당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자신이 아들이 악마에 홀린 것을 확신한 부모로부터 집을 쫓겨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시선뿐만 아니라 숨을 살포하여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1882년에 미시간 할브라는 마을에 사는 흑인 청년 윌리엄 언더우드는 호흡에 의해 발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손수건을 입가에 가져다 호흡을 하면서 격렬하게 비벼놓으면 발화하여 타오른다. 그의 파이로키네시스는 과학적인 검증도 이루어졌고 손과 입안을 꼼꼼히 세척한 후에도 손수건을 점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1895년에는 로다 코렐이라는 16세 소녀의 기묘한 이야기도 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사는 소녀의 주위에서 끊임없이 불이 났고 결국은 자신들 가족의 집이 전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게다가 이 화재는 이 시기에 현장 검증과 방제 등으로 많이 모여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일어난 것이다. 목격한 경찰은 나는 그것을 초자연적인 수단 이외의 원인에 기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었다. 단어로 발화하는 소녀. 이야기는 20세기로 들어간다. 1927년 테네시주 멤피스의 찰스 G. 도스라는 자동차 정비사의 경우가 있는데 그는 날숨에 의해 타이어 등의 일반적으로 점화가 어려운 물체조차도 화재를 일으킬 정도로 점화 능력이 있다고 했다. 1929년 서인도 제도의 안티구아 섬에 사는 릴리 화이트라는 이름의 소녀가 화재에 올라있다. 그녀가 입은 옷은 사사건건 여기저기에 불이 붙어 며칠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 항상 새로운 옷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비슷한 현상은 취침 중에도 일어나 침대 시트도 조금씩 불이 붙고 항상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덧붙여서 릴리 본인은 화상 등의 피해는 전무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필리핀 일로일로시에서 이상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다. 엠마라는 3세 소녀가 방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부르고 그 뒤에 불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물건이 발화하여 타오른다고 보고된 것이다. 소녀의 어머니에 의하면 라디오, 베개, 담요, 매트에 이어서 불이라고 말로 하면 그것들이 타오른다고 한다. 이 엠마의 놀라운 파이로키네시스의 능력은 기자와 경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그리고 불가사의 조사관도 자세히 조사했지만 엠마와의 집에 아무 이상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엠마의 경우 말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